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KX의 2016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모두 다 완료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1작업에 대한 제 1작업에 대한 함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작성. 그래서 함수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작성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함수가 완성된 결과물이 보이진 않고 가로 1 가로 2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출력 형태대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 함수 수식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의 함수 부분이 빵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한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어떤 함수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6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하는 셀은 빵점 처리가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 시작일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신청인원 오른쪽 열이 바로 봉사 시작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 시작이라고 하면 어쨌든 연도를 계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어,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이트 함수는요. 숫자를 날짜로 바꿔주는 함수가 데이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데이트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연, 월, 1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연, 월, 1 중에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자, 월은 모직 코드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 그러니까, 월은 모직코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를 사용하고, 일은 여섯 번째, 모직코드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거고, 2019년도의 날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도는 2019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도는 2019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 월과 일은 미드함수를 통해서, mid, 미드함수를 통해서, 월과 일을 추출한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직 코드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각각 두 개의 글자씩을 추출해야 돼요. 맞죠? 하나, 둘, 하나, 둘, 각각 두 개의 글자를 추출을 해야 되고, 자, 미드 함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추출할 텍스트, 추출할 텍스트. 예,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모지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모지코드 범위. 자, 모지코드에 대한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셀이, 셀에서, 자,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 네 번째라고 하는 거는 시작 위치가 되겠고요. 두 글자는 추출할 글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네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를 월에다가 데이트 함수 월에다 갖다 붙이시면 되고 1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모직 코드인데 자, 여섯 번째 위치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 이렇게 기입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직 코드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열, 여기 비열에 있는 값이 모직 코드이니까 여기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일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값을 추출을 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cb-0410 이라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얘가 6, 얘가 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4 얘를 1로 가져오고 10 얘를 1로 가져온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기출 문제 A형 수식 작성 작업 전 파일을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봉사 시작일에 해당하는 IOC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수식 입력 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수식 입력 줄에다가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을 수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함수는 등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는 등호로 시작을 하고, 우리 미드 함수부터 먼저 써 볼게요. MID라고 입력을 합니다. 미드. 자, 탭을 눌러 주시고 Ctrl A 눌러서 FX 함수 마법사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텍스트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는 추출할 문자가 있는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는 모지 코드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추출할 텍스트 b o 셀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스타트 넘버 시작 위치는 네 번째, 그리고 추출할 글자 수는 이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공사'라고 한게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이 미드 함수로 작성할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Ctrl X를 눌러줄게요. 그럼 잘라내기가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연도는 2019년으로 표기하고, 월은 미드 함수,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미드 함수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해서, 자, 함수명, 데이트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탭, 컨트롤 A를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해주시고, 자, 처음에 연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라고 기입을 해주시고요. 월에다가 아까 04,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쓸 거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잘라내신 부분, 미드함수를 컨트롤 V 하면 4월 이렇게 인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1 같은 경우에는, 시작 위치가 4가 아니고 6이 되겠죠? 6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day에다가 Ctrl V 하시고 여기서 day를 여기 두 번째 시작 위치를 4가 아니라 6으로 바꾸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게 가져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2019년 4월 10일 이렇게 코드가 가져와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으로 내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두리가 굵은 선이 생겼기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범위 잡고 간단한 날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여기 두 번째 거 검증해 볼게요. 032로 세 번째 거 9월 1일, 10월 10일 그리고 마지막 거 보면 11월 1일 이렇게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위치 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기입을 한 거고 연도는 우리가 고정을 한 거죠 2019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드 함수 두 번을 써서 연도와 월과 연도 월 일에 대해서 기입을 하니까 이렇게 날짜가 표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풀으신 게 바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문제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이고요. 자, 함수는 랭크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랭크 함수. 자, 랭크 함수는 우리 랭킹이라 그러죠. 순위를 계산해주는 함수를 랭크 함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오는 부분은 순위를 구하려는 수, 순위를 구하려는 수를 먼저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순위에 대한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만약 순위를 구할 게 뭐 예를 들어서 강다빈의 성적이다 라고 하면 전체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100명 중에 강다빈이 1등을 했는지 1,000명 중에 강다빈이 1등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에 대한 범위를 두 번째로 잡아주시고 세 번째는 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건지를 기입에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계산을 할 거냐 하면 여기 마지막 필드 여기 순위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이 순위는 신청 인원에 대해서 신청 인원 한번 볼게요. 신청 인원은 보시면 여기 H 열에 있는 게 신청 인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 인원에 대한 순위를 여기다가 계산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 신청률에 대한 순위가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랭크함수는 그냥 순위만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출력 형태를 보면 뒤에다 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뒤에다 이렇게 위까지 붙여져 있는데 이 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n d 연산자 n% 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랭크 함수 뒤에다가 결과 값 뒤에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랭크 함수 뒤에다가 이제 랭크 뒤에 n% 큰 따옴표 위큰 따옴표 이렇게 기입을 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화면을 이동해서 랭크 함수를 한번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joc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바로 한번 랭크 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호 눈을 쓰시고요 rank 랭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 랭크 함수가 총 3개가 생겼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랭크 라는 걸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랭크를 선택을 할게요 자 사용법 다, 다 똑같아요 처음에 순위를 구하려는 수그 다음에 순위에 대한 범위 세 번째는 정렬 똑같기 때문에 사용법은 동일하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함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를 더블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탭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a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랭크에 대한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처음에 넘버, 숫자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를 구하려는 수.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되겠고, 보통은 이제 순위를 구할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하게 되죠. 순위를 구할 첫 번째 값. 자 그래서 넘버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어디냐면 바로 자 신청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신청인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ref라고 하는 거는 바로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 자,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1450, h5셀의 값이 1450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몇 등인지가 궁금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를 포함한, 순위를 구하려는 수를 포함한, 비교대상 전체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명 중에 1 4 5 0이 1등이냐 100명 중에 1450명이 1등이냐 이게 궁금하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순위를 구한다는 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의 전체 범위인데 아까 HO 셀, 이 순위를 구하려는 수도 포함을 해서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신청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인원 전체를 잡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HO 셀부터 H12 셀, 얘가 바로 신청인원에 대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1450, 568 이렇게 가져와 졌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정렬이 되겠습니다. 정렬. 정렬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정렬하라고 했냐면,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림 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큰 값이 먼저 오고, 점점점점 점점 값이 내려가는 형태가 내림 차순이고요. 오름 차순이란 말이 나왔으면, 작은 값이 먼저 오고, 점점점점 점점 큰 값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내림 차순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내림 차순을 정렬을 할 거니까 생략해도 되고요. 아니면 0이라고 쓰거나 false라고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 H5셀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바뀌어져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엔들로 내릴 거니까 여기서는 이 568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954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범위가 이 순위를 구할 비교 대상 범위도 한 칸씩 내려가게 되면 이게 밑으로 가면 이제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고정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고정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체육핸들로 내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순위를 구할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범위는 이 HO에서 H12 영역 안에서 순위를 구한다는 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 REF라고 하는 배열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첫 번째 있는 값은 제대로 뜨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칸씩 내려가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고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럴 때는 자, 다시 한번 우리 신청인원 범위 잡고 이 상태에서 F4를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육인들로 내려가서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과물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F4를 누르니까 데이터가 고정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순위를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는 the average 함수가 되겠습니다 the average 함수 the average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비정기월일에 모집 인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자, 이거는 어디다 계산을 할 거냐면, 얘 잠깐 지워버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23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계산을 수행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비정기 월 1회. 그러니까 활동 주기를 말하는 거죠. 활동 주기. 활동 주기가 비정기 월 1회. 인, 어떤 걸 계산하겠다? 모집 인원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집 인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활동 주기가 비정기 1회인 걸 찾는 거예요. 비정기 월 1회인 걸 찾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이 1199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균을 계산할 거니까 에버리지 함수인데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d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기 월1회 모집 인원의 평균을 여러분들이 계산에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1 3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호 입력해주시고 D AVERAGE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탭 누르시고 Ctrl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를 포함한 필드 포함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필드를 포함해야 돼요. 필드를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 주고, 자두 번째 이 필드는 계산할 필드를 말해요 결론적으로 계산할 필드. 그니까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모집 인원에 대한 평균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모집 인원의 평균을 계산할 거란 말이죠. 그니까 모집 인원을 데이터가 바로 계산할 필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활동 주기가 비정기 월 1회인 데이터에 대한 모집 인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필드를 포함한 전체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계산할 필드, 모집 인원을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비정기 월 1회. 이렇게 지정을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저, 어, 지정하기 위해서 B4셀부터 우리,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신청 인원까지 가볼게요. H12. 전체 다 잡아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여기 봉사 시작이랑 순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범위를 안 잡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드인데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나는 모집 인원에 대해서 모집 인원 단위명에 대해서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드는 뭐가 되는 거죠? 모집 인원 단위명이 되는 거예요. 필드명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 월 1인 데이터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필드명을 같이, 되, 같이 잡아야 되니까 활동 주기가 비정기 월1에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전부 다 사용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접어드릴게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고요. 두 번째 필드는 계산할 필드를 범위 잡고요. 세 번째. 는 조건을 기입을 해주시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1199, 우리 여기 심표 스타일까지 줘볼게요. 그러면 아까 출력 형태 봤을 때 1199, 동일하게 계산되어진 모습을 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복지 봉사장소 복지관 전체 비율을 계산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퍼센트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건 알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봉사장수 복지관의 전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24셀에다가 계산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복지관수 나누기 전체 봉사장소 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 이게, 이렇게 해야지 소수점 형태로 나오겠죠? 소수점 형태로 해서 그걸 이제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니까, 복지관수를 전체 봉사 장소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수라고 하면, 봉사 장소가 복지관인 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요. 그럼 네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 장소 정체, 여기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50%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를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전체 여덟 개 중에서 복지관이 몇개 있습니까?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덟 개 중에 네 개니까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거 50%가 된다라는 거죠. 여덟 개 중에 네 개니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함수를 통해서 할 건데, 자 복지관수를 계산할 때는 COUNTIF 함수를 통해서 복지관이 봉사장소냐라고 조건을 걸 거고 COUNT 함수를 통해서 전체 봉사장소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OUNTIF 함수는 조건에 따른 개수를 세는 거죠. 조건에 따른 개수를 세주는 함수고 COUNT 함수는 공백을 제외한 문자를 포함한 개수를 세준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 개수도 포함을 해서 비어있는 값만 제외하고 개수를 세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카운트이프로 복지관수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고 카운타로 전체 봉사자 수에 대한 개수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복지관수가 4개고 전체 봉사 장소가 8개. 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거를 시험문제 언급된 함수로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엑셀로 다시 넘어가 주시고 뭐 어떤 거를 먼저 해도 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카운트 if 함수로 먼저 해볼게요 카운트 if 함수 자는 등으로 시작을 하고요 카운트 if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탭 컨트롤 a 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는 레, 레인지라고 한게 있는데 이거는 조건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오는 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봉사 장소 D5 셀부터 D12 셀 중에서 어떤 데이터, 복지관인 데이터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렌지,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봉사 장소니까 D5 셀부터 D12 셀 사이에서 어떤 걸 찾겠다, 복지관인 걸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열 중에서는 총 4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나누기 전체 봉사 장소수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키보드 기호에 없으니까, 대각선, 슬래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슬래시, 나누기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카운터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라고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A 눌러볼게요 자 카운터는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개수 근데 카운트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카운트 함수는 숫자에 대한 개수만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카운트 함수는 숫자도 셀 수가 있고 문자도 셀 수가 있는 거죠 숫자와 문자 둘다 계산해서 셀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valu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명시를 할 거냐면, 음, 자, 봉사 장소에 대한 전체 데이터니까, D5셀부터 D12셀. 전체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개수가 8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카운트 입후로 4개, 그죠?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복지관에 해당하는 조건은 4개가 걸러진다라고 하는 거고, 카운터 전체는 8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0.5가 계산된다라는 거죠. 0.5 말고 우리는 얘를 백분율 형태로 표시해라라고 했어요. 자, 백분율 형태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표시 형식에 가 보시면 자, 여기 백분율이라는 게 보이시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50%라고 설정이 되는 모습을 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수행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음, 어려울 게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계산할 거냐면, 우리가 4번 함수까지 지금 완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번 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함수. 너무나도 간단한 함수예요. 스몰이라는 함수부터 벌써 너무나도 간단한 함수인데, 어떤 함수인지 한번, 일단 우리 출력 형태부터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최저 인원 단위 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4 6 7이란 결과 값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되겠죠? 신청 인원. 신청 인원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여기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467이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어려울 게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몰함수를 통해서 최저인원에 대한 가장 작은 값을 찾겠다라고 명시만 해주시면 467이라는 값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조건을 보자면, 최저신청인원에 대해서 계산할 건데, 우리는 정의된 이름, 신청인원을 이용하여 계산하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최저인원 단위 명에다가 여기서 등호, 는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small, small 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small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Ctrl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게 R이 가 그러니까 범위가 되는 건데, 자 어떤 범위에 대해서 작은 값을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신청 인원에 대해서니까 H5세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몇 번째로 작은 거냐라고 했는데 최저라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최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찾겠다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467이라는 게 가져와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최저인원 단위 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계산되어진 모습을 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저인원에 대해서 계산을 할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산할 함수는 바로 v l o o k 함수가 되겠습니다 v l o o k 함수 자 v l o o k 함수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v l o o k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제 14셀인가요? 제 음, 14셀에 봉사 시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봉사 시간. 근데 여기 있는 봉사 시간은 이 봉사명에 해당하는 이 봉사명에 해당하는 봉사 시간을 끌어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기다 데이터 요소 검사 규칙을 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범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봉사 시간도 같이 바뀌도록 함수로서 설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j 1 4셀에서 h14셀, 이 바자의 보조라고 써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봉사명의 봉사 시간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함수는 vlookup 함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이동해서 한번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봉사 시간에다가 처음에 는 등호로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vlookup이라고 입력을 해 줄게요. v l o o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우리는 함수 마법사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로 이동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범위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루거 밸류가 되겠습니다. 루거 그러니까 밸류는 뭐냐면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찾을 값. 그래서 찾을 값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언급한 h14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h14셀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테이블 r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테이블이 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으라 이 뜻이에요. 범위. 범위 지정. 네. 범위를 지정하라라는 뜻인데 자, 범위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에서 올려보면, 이 해당하는 봉사명에 해당하는 봉사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봉사명부터 봉사시간 전체 데이터만 잡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 찾으려고 하는 값이 h14셀이었어요. 근데 h14셀은 바자의 보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H14셀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 바자의 보조가 시작하는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끝까지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필드는 잡지 않습니다. 제목은 절대 범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본문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저는 여기 신청 인원까지 한번 그냥 잡아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그래서 다만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 필드 제목부터가 아니라 바자의 보조에서부터 신청 인원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만 잡아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얘는 이제 열 번호가 되겠습니다. 열 번호 그래서 열 번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열에 대한 번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범위 잡은 부분에서 이 봉사명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봉사장소가 2번, 활동주기가 3번, 봉사시간이 4번, 모집인원이 5번, 신청인원이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내가 1번에 있어요. 그죠? 내가 1번에 있는데 몇 번에 있는 걸 누겁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4번 봉사 시간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값 컬럼 인덱스 넘버는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렌즈 누겁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유사 일치 값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퍼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라고 하는 거고, 1을 입력하게 하게 되면 유사일치를 찾겠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0은 정확하게 일치. 그리고 1은 유사하게 일치. 한 값을 찾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바자의 보조, 바젤 보조에 대한 봉사 시간 8시간이 날아다 뜨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컴퓨터 교육 보조라고 하면 16시간이라 뜨는데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 교육 보조에 대한 시간 16시간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모습을 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명에 대한 봉사 시간도 계산하는 부분까지 완성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줄 부분은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모집인원에 대한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솟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모집인원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집인원은 여기 G열에 대해서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자 G열에 대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자 쥐로 돼서 범위를 잡고 여기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 주시고요 데이터 막대에 들어가서 여기 단색 채우기에 보면 녹색 데이터 막대가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해 주시고 자한번더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들어가서 규칙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최소값은 최소값대로 표시가 되고, 최대값은 최대값대로 표시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에 단색 채우기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규칙 관리에서 규칙 편집, 여기서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데이터 저장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1 작업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설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건 닫아주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주행 거리 순위를 계산해 볼게요. 주행 거리 순위에서 주행 거리의 내림차순의 순위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만 구하고 자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주행거리에 대한 순위를 랭크함수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행거리에 대한 순위를 한, 일반,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행거리 순위에다가는 등으로 입력을 하고, rank 가로 열고, Ctrl A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랭크함수, 이제 함수 마업사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어떤 걸 선택해 줄 거냐면, 자, 처음에 찾으려고 하는 값. 우리는 주행거리에 대한 순위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첫 번째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 리 f 는 범위가 되는 건데요. 범위 같은 경우에는 g5셀부터 g12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얘네 데이터에 대해서는 f4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랭크함수에서 이 범위는 어차피 순위를 구할 때 이 순위를 비교할 대상은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F4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따로 언급은 없지만 순위니까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되겠죠 0이라고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첫 번째에 있는 거는 아 주행거리가 첫 번째 1순위 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체육엔들로 내려보면 이렇게 계산된 걸알 수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는 자 이것에 대해서 1위부터 3위까지만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거 다시 찍고 컨트롤 X로 잘라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if 함수를 통해서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if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그런 다음에 컨트롤 A 눌러볼게요 처음에 로컬 테스트 조건인데요 아까 우리 복사한 거 붙여 놓고 이 값이 이 순위가 몇위까지죠? 3보다 작다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입을 하시면냐면 되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행 거리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구했죠. 랭크 함수로 이 함수를 결과값의 3보다 작은 값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다가 이 값을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면 t r 이첫 번째 있는 거, 3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1등이니까, 3위 안에 들어가니까, 참이다 라고 뜨는 거고, 참이면 어떻게 할래? 참이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이면 이 값, 우리가 아까 계산한 순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띄어쓰기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랭크 함수로 계산한 이 값이 3위보다 작다라고 하면 함수 그대로 계산해서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거, 그리고 마지막 거는 결합값이 보일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으로 처리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여기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우리가 예상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1, 2, 3위에 대해서만 순위가 계산되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용연수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연수. 자, 사용연수는 2019에다가 하이픈 구입 일자의 연도 플러스 1로 구한 결과값에 연을 붙여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입 일자의 연도 구입 일자는 어, 여기 있네요. D열에 여기서 뭐를 추출하겠다? 연도만 추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 함수로 구입일자 연도를 추출하면 되는 거고, 뒤에다 플러스 2를 붙이고, 뒤에다가 m 퍼센 연,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사용연수에다가 는 등으로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 2019. 2019에다가 하이픈, 마이너스를 기입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구입일자 연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y, e, 이, e, r 이어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y, e, ar, 써주시고. 자, 어떤 것에 대한 연도를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구입일자에 대한 연도를 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1을 붙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용 연수가 계산이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뜨는 건왜 그런 거냐면 얘가 지금 날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날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얘를 그냥 숫자로 바꿔 주시면 이렇게 사용 연수가 계산이 되어졌고 여기 뒤에다가 연을 붙여라 라고 했으니까 엠퍼슨드 큰따옴표 연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큰따옴표 기입을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뒤에 연이 붙는다는 거죠 이거 채우기 핸들로 복사해 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 연수가 계산되어진 모습을 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최저 구매가를 계산해 볼게요. 최저 구매가. 세 번째 함수인데요. 자, min 함수를 통해서 최저 구매가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구매가는, 음, 구매가가 최저인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in 함수를 써서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내려가서,는 등호로 입력을 하시고, min, min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최저 구매가 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매가 데이터 f5 셀부터 f12 셀 범위 잡고 가로 닫아주면 음, 최저 구매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냥 민 쓰고 구매가 범위 잡으면 최저 구매가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행 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를 계산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음 보시면 여기, 여기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가 있죠,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수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우리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 우리 주행거리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에버리지 함수로 사용하라 했으니까, 에버리지 함수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는 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AVRAGE 에버리지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주행 거리라고 입력을 할게요. 주행 거리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엔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주행 거리 평균이 83115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를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는 거죠. 잘라내기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건이 주행 거리가 평균 이상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 개수를 구할 거니까 카운트이프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이프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 컨트롤A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 범위를 대해서 명시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범위 조건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차량수가 되겠죠 차량수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잡아도 되는데 우리 그냥 똑같이 주행 거리 잡아 볼게요. G5에서부터 G12. 자, 여기 범위에서 어떤 걸 찾을 거냐면 자,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보다. 음.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5에서부터 G12 영역에서 에버리지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m 퍼센트를 붙여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평균보다 크다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 아 아까 우리가 봤던 평균 이상인 차량 수가 3명이구나 3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 수 3개인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구매가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디썸 함수를 이용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썸 함수를 통해서 자, 보면 여기 유종이 하이브리드인 것에 대한 구매가 유종이 어, 하이브리드에 대한 구매가를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토탈 합계를 계산할 거니까 디썸 함수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는등으로 시작을 하고 디썸이라고 입력을 해 줄게요. 다음에 Ctrl+A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자 처음에 B 4 셀부터 H 1 2 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계산할 부분은 자 결론적으로 내가 계산할 부분은 유종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종이니까.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얘가 6, 얘가 7인데, 결론적으로 나는 뭘 계산할 거예요? 구매가를 계산할 거란 거죠. 그래서 조건 유종이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구매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구매가의 합계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가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5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구매가를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종이 하이브리드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두 번째, 계산할 필드.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구매가를 계산하겠다. 세 번째 조건, 유종이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하이브리드 구매가에 대한 합계가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vlookup 함수 계산해 볼게요. h14셀에 선택한 관리자에 대한 유종을 구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는 등으로 입력을 하시고 vlookup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처음에 lookup value 찾으려고 하는 값.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면 h14셀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h14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테이블 범위를 찾으래요. 테이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화면을 이동해서 자, C5 셀부터 H12 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테이블 범위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서 어떤 걸 찾을 거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어떤 걸 계산할 거냐면 유종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위 잡은 부분에서 자, 얘가 1, 2, 3, 4, 5, 6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계산할 부분은 바로 유종에 대해서 계산할 거니까 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유종을 계산하겠다 라고 해주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니까 false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유종이 하이브리드라고 계산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다른 걸 선택해주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유종이 이렇게 가져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터 막대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디다 설정할 거냐면 평균 연비에다가 설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비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범위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여기서 단색 채우기에 보시면 녹색 데이터 막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규칙 편집 눌러주시고요.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설정이 완료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파일을 저장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기출문제 A형에 대한 수식 작성 문제를 같이 풀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A형 필터, 목표값 찾기, 자동서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